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국교회 총연합 유영모 대표회장을 예방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모 대표회장은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도 정부를 도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22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창조적 사고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공통된 전략적 이익을 찾아가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해 나가고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편안하고 정감이 가서 사람의 목소리와도 가장 닮아있다는 클래식 기타. 남과 북의 클래식 음악도 차이가 있을까요? 통일왓쌈 스튜디오에 물려 퍼진 클래식 기타의 선율과 함께 남북의 음악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스윗한 음악 그리고 통일과 함께하는 남창희와 김가영의 통일 왓쌈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맞아요. 진짜. 아니 뭐 감사합니다. 연주 좀 뭘 하시던데? 예. 네. 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요? 허공이라고요? 예. 폼은 완전 기타리스트인데요. 아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먼저 우리 인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줄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네. 오늘은 정말 또 이 기타 연주와 가영 씨의 목소리가 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괜찮았나요? 네. 지금 93.1 클래식 네. 라디오 음악 파트. 그렇죠. 그렇죠. 클래식 채널 같았어요. 클래식 채널 같아요.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클래식 기타리스트 유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우리가 가까이서 클래식 기타를 또 이렇게 들을 줄은 맞아요. 정말 몰랐어요. 뭔가 이 스튜디오의 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아진 것도 좋아진 건데 네. 품격이 너무 올라가는 그렇죠. 지금 고품격 뭔가 음악 방송인 것 같아. 네네.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클래식 기타를 지금 들고 계신데 네. 클래식 기타는 좀 저런 하찮은 기타랑은 좀 다른가요? 죄송한데 이것도 클래식 기타는 네. 클래식 기타입니다. 네. 그런데 기타 맞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하찮긴 해요. 저희가 좀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 꽃다리라도 좀 잘라보시던지 예 이게 좀 예, 그 입문용 입문용으로. 네, 입문용으로 그냥 편하게 치는 클래식 기타고요. 여기는 이제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예. 일반적으로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기타 뭐 종류가 네. 많거든요. 네. 뭐 일반 그냥 통기타나 뭐 네 통기타 뭐 어쿠스틱 기타 네. 뭐 플라멩고 기타 일렉 네. 등등 있거든요. 네. 클래식 기타는 네. 그 바디형으로는 외관상으로 보면은 되게 통기타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줄 차이에서 다르고 네
줄이 어떻게 다르는가요? 줄은 따뜻한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 맞아요. 네, 나일론 줄로 되어 있고 통기타는 쇠줄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밑에 줄 달라요. 네. 여기 나일론 줄이군요. 예. 네. 그리고 악기가 오래된 악기예요. 거의 그 인류의 문명과 함께 해왔다라고 할 정도로 언제쯤? 오래된 악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네. 문명 때. 그래서 이게 클래식 곡을 연주해서 뭐 클래식 기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오래된 악기다. 진짜. 네. 예, 그래서 예, 클래식 기타라고. 네. 네. 클래식 기타가 사실은 네네네. 되게 어렵다는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손꼽히는 학교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현재까지 유일한 탈북민 1호 기타리스트시라고 들었어요. 은지 씨가. 맞습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네. 네, 아직 현재까지도 유일한 네, 북에서 온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이제 많은 후배님들이 네. 네,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영 씨도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예. 날씨 예쁘게 네. 챌린지를 춤 챌린지를 했던. 그렇죠. 나는 무슨 1호지? 네. 아 저희 집이 400호입니다. 400호. 예. 401호예요. 4층 예, 1호예요. 예, 네. 정확합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예. 도전하기가 또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을 하고 왔거든요. 북한에서 클래식을 제대로 공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네. 네, 이제 클래식 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클래식과가 있지만 네. 북한 곡을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제 클래식 곡들은 사실 외국이기 때문에 네. 좀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네, 그 많이 이제 알려진 세계 명곡 이런 거는 이제 연주를 네. 하는데 네, 네. 그 외에 여기서 제가 전공하면서 접하는 곡들이랑은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음식으로 따지면 셰프가 예. 뭐 프랑스 음식을 전공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스 음식 말고 우리나라 음식만 네.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네, 맞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함도 뭐... 있으셨겠다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클래식 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일본에서 전공하고 오신 그 네. 선생님을 운이 좋게도 네, 만나가지고 네네. 그 선생님한테서 개인 레슨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럼 한국에 오셔서는 어떻게 또 음악 활동을 하신 건가요? 아, 저희 집안이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가고 싶은 대학교에도 갈 수도 없었고 아, 네. 네, 그런 좀 여러 이유가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네. 이곳에서는 좀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네. 해야겠다. 네. 네. 그 단번에 네.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네, 여기 여기 분들도 되게 한 번에 들어가기가 맞아요. 정말 어려운 힘들고 저는 세 번 만에. 세 번 만에. 네. 네. 멋지시다. 잘하셨네요, 진짜. 네. 네. 그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또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먹고는 살아야 네네. 되겠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단기간에 뭔가 많이 벌어놓을 수 있는 네네.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하자 해서 뭐 어떤 걸 경험하셨습니까? 뭐 물류센터에 가서 그 박스 포장 막 이거 일당이 꽤 높더라고요. 꽤 높군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하는데 이제 손이 망가지더라고요. 아. 네. 손이 지금 네, 손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하루 종일 13시간 제가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분들이 부르시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네. 역시 함흥얄개구나. 함흥얄개요? 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게 좀 지역별 특징이라고 네네. 할까요? 그게 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뭐 함경남도 함흥얄개. 함흥얄개. 네, 뭐 황해도 땡해도. 땡해도. 네, 땡해도. 네, 뭐 물강원도 뭐 이런 등등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얄개는. 얄개는 무슨 뜻인데요? 생활력이 강하다. 끈질기다. 네, 뜻은. 네, 끈질기고 어디에 올려놔도 산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성이 있고 악발이. 네네네. 제가 또 필드위 악플 얄개거든요. 네네. 얄개죠. 진짜 얄개네 진짜. 네. 예. 네. 그렇구나. 저도 연예계 얄개거든요. 네. 23년째 스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독하게 열심히 지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곧 이제 얄개 본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얄개들끼리 좀 모였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음악을 하는 집안에는 좀 이제
뒷받침이 되거나 네네. 이제 부모님이 그렇죠. 뭐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네. 이런 자녀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 동원이 많아요. 어디 뭐 모내기 전투? 뭐 어디 도로 닦기? 근데 이런 거 이제 내보내기 싫다고 그거 좀 이제 있는 집 부모님들은 다 음악 세조로 보내거든요. 아~ 그런데 안 내보내면 이거 할 아이여서 못 내보낸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전문 코스로 예술인들을 그 키우는 예술 학원이 있어요. 전문 전공으로 이제 네. 갈 수 있는 아~ 그런 게 있죠. 네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북한이 클래식을 막 듣고 일반 대중들이 듣고 막 즐기고 막 이래요. 공연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 다 같이 그냥 에? 네, 그 버스킹이 좀 있거든요. 버스킹을 한다고요? 뭐 몰래 한국 가요가 진짜 짱이거든요. 네, 네, 네. 저도 막 짱이에요. 어떤 악보를? 악보요? 갑자기 어떤 악보죠? 가요? 아, 이 명곡! 잠시만요. 희대의 명곡. 가사가 많이 보던 가사인데? 거기 지금 어디야? Where are you? 조남지대 노래군요. 네. 이거 언제 왜 준비한 거야, 그거를? 밧줄과 의자의 몸을 의지한 채 수백 미터의 높은 곳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로프고 김영근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로프에 의지해 고층 건물에서 일을 하는 그들을 우리는 로프공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남한 정착 14년 차 김영근 씨는 이 로프에 의지해 남한 정착의 문을 열었다는데요. 현장에 가서 이제 밧줄을 타고 또 고공에 붙어야 된다 하면 이게 살아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는 남북 하나재단이 주최한 2022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 개최하는 우리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북한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갖고 듣지 않으면 사실 탈북민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들으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좀 같이 공감하시고 아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발표 행사는 우리들의 진솔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탈북민들이 직접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성공과 실패 등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별한 비전도 없고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할지 모를 즈음에 저는 제주도에서 살아가면서 돈이나 벌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늘지 않고 또 실시의 연속이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났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욱해서 팀장님을 찾아가서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탈북민 누군가에게 저희 소소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어느 날 인력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그날 제가 사무실 소장님한테 물어봤더만요. 로프 길이 드러나고 그 로프 탈 줄 아냐고 해서 예, 탑니다. 사실 지식이나 기술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도전정신 하나로 시작한 그의 직업은 로프공. 로프공이란 고층 건물에 로프를 매달고 건물 청소나 도색 등 고공 작업을 하는 직업인데요. 전문 기술을 요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담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 도전의식이 생긴 원천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거나 내 목적을 성취해야 한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누구일지라도 설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님이라도 손을 내밀면서 당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나가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앞으로 그게 내 목적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그의 당당함은 많은 탈북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남한 정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김영근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의 일터였습니다. 하면 제가 그때 네. 이쪽에서 제 약품을 좀 준비해 가지고 갈 거니까 아, 예. 예, 뭐 여사에서 맞춰봐야지 뭐. 로프공 사업을 시작한 지 9년 차. 김영근 씨는 현재 900여 곳의 거래처를 돌 만큼 인정받는 사업가로 정착했는데요. 처음부터 해야 돼. 제가 처음에 업체를 내서 시작할 때면 선배분들한테서 아, 김 사장은 역시 오야지감이야. 아, 사장감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로프와의 인연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탈북 후유증으로 큰 수술을 받은 이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암담했다는 김영근 씨. 근데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빨리 벌 수 있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한참을. 그 때마침 그 저 동대문 쪽을 지나가다가 그 개인 날인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제가 맞았어요. 올리다 보니까 그 로프공이죠.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도 바쁘다는 거예요. 어떤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 달베개가 보이는 겁니다. 젠다이, 그게 우리가 밧줄 탈 때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이 로프하고 제가 이게 인연이 되라고 그게 보였나 보죠. 그 이거 이게 저희가 타고 내려오는 달비계입니다. 예, 달비계 젠다이. 이 의자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그에게 로프공은 운명처럼 다가왔다는데요. 하지만 로프에 매달린 채 반나절 이상 매달려 일해야 하는 로프공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악천후를 만날 때면 밧줄에 매달린 채로 4m 이상을 날아간 적도 있었다는데요. 그는 그럴 때마다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무서움은 누구한테나 다 있죠. 사람이라면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바닥이 보일 때까지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섭다고 하면 한 발자국 물러나면 내가 여기로 다시 접근하기가 힘들다. 이걸 해야만 내가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구만요. 김영근 씨는 고층 건물의 청소뿐 아니라 페인트, 방수, 굴뚝 청소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고공 작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탄탄하게 다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탈북민을 좋지 않게 볼까봐 걱정도 많았답니다. 어투가 다르니까 연변에서 왔냐고 어떤 때는 예 그러고 어떤 때는 아니 저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 말투가 좀 근사하지 않아요? 하다가 사업체를 내서부터는 물어보면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 사투리가 나가는 거 있죠. 아니 우리 사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예, 이제는 거침없이 제가 말을 해요. 오늘도 가슴에 안전 두 글자를 새기고 현장을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장착하고 나서면 오늘의 또 대한민국 건물이 하나가 때를 벗고 반짝반짝거리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이라는 경계는 사라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삶만 남아있습니다. 그는 남한 정착을 두려워하는 탈북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한국이란 이 땅덩어리가 아는 게 없고 가진 게 없다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왕 대한민국이 국민이 됐다면 내가 어느 직장에 가든 회사에 가든 식당 일을 하든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현재 하는 사업을 통해 다른 탈북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자립을 돕고 싶다는 김영근 씨. 탈북민들을 향한 그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